이는 MC스퀘어, 원자 폭탄 개발의 대명사, 20세기 인류의 물리학 발달에 큰 충격을 준 물리학자로 알려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1879년 독일 울륨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지니고 태어난 재능은 영특함이었는데요. 영특함이라는 단어도 부족할 정도의 천재성은 10대 초반부터 미적분을 혼자서 공부했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성장기 학창시절부터 수학과 물리학에 심취한 아인슈타인은 이미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은 그 난이도가 너무 쉬운 나머지 학교를 다니는데 지루함을 보이는데요. 심지어는 교사들이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종종 하게 되어 교사들은 아인슈타인에게 질문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게 된 것이 와전되어 아인슈타인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였다는 오해를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이전, 1900년이 되기 전에 독일의 교육 방식은 주입식 교육이 기본 학교 교육 시스템이었으며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주입식 교육에 많은 반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는 독일에서는 주입식 교육의 사고방식이 1, 2차 세계대전을 불러일으켰다고 판단하여 전쟁 후에는 교육체계를 많이 손보게 되었죠. 아인슈타인은 독일의 경직된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보다 자유로운 교육체계가 잡혀있는 스위스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기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쓴 논문이 자기장에서의 에테르의 상태였는데요. 당시 물리학자들은 에테르라는 가상의 물질이 빛의 매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말을 하면서도 물리학은 개념조차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17세가 되던 해 아인슈타인은 스위스 아라우의 아르고비안 주립학교에 다니면서 학업에 충실하기만 할 것 같았지만 교수의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스승님의 딸이라니 왠지 무서운 스승님의 벽으로 눈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아인슈타인의 첫사랑은 마리 빈텔러였으며 연애편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다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마리는 교사가 되어서는 거리가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면서 이별을 하게 되었죠. 아인슈타인은 공부에 매진하고 싶다 하여 마리에게 이별을 고했는데 화가 난 마리 편지를 찢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추후 결혼생활을 하고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 그때마다 내 사랑은 당신밖에 없다며 마리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죠. 대학 시절에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에 심취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학을 등한시하게 된 이유로는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시절의 유명한 수학자 민코프스키 교수와 궁합이 맞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민코프스키는 아인슈타인의 자만심과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경멸하여 대학생활 때도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졸업한 이후에도 그를 싫어하여 취업자리에 추천서도 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 아인슈타인은 대학 졸업 후 전공과는 무관한 곳에서 첫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꼭 교수의 비추천이 아니더라도 당시 독일의 유대인의 입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인종차별 등의 문제와 겹친 종합적인 이유라 할 수 있었죠. 보험회사에 취직하게 된 아인슈타인은 월급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과외 알바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즘 과외 알바와 비슷한 형태로 신문에 광고를 냈죠. 내용들을 살펴보면 개인교습, 수학과 물리학, 전학년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광고 문구라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직장생활과 함께 알바를 병행하는 것은 직장 상사로부터 눈치를 받게 되었고 결국 상사와 싸움 끝에 보험회사를 박차고 나오게 됩니다. 그 무렵 아버지가 사망함과 동시에 딸이 태어나면서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접하게 되는데요. 알바라도 잘 풀렸으면 돈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학생은 나타나지 않고 또래의 성인 두 명이 물리학을 배우겠다고 찾아와서는 친구가 되어버리죠. 계속해서 수입을 생각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기에 대학 동창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친구는 독일에서 유서 깊은 가문의 출신이었는데 특허청 고위공무원에게 부정청탁하면서 특허청 심사관으로 취업하게 되죠.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직장생활의 생계 유지와 함께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게 된 환경적 요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심사관으로서 기계에 대한 특허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짜투리 시간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게 되는데 20대 중반인 1905년에는 1년 만에 5편의 논문을 연속으로 발표하게 되죠. 3월에 광양자 가설, 5월에 브라운 운동부터 시작해 9월에 가서는 그 유명한 이는 MC스퀘어로 알려진 질량에너지 등가원리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1900년대로 접어든 이 무렵에는 현대화가 가속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힘있는 제국주의의 나라들은 본국과 식민지 사이의 시계를 동기화시키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즉, 물리적인 공간과 함께 시간도 지배하고자 했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전자기 현상을 이용해 시계를 동기화하겠다는 아이디어라든가 절대시간에 대한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은 아인슈타인에게는 순수 연구 대상이라기보다 특허청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업무와 함께 많은 실험들을 시도했고 남는 시간에는 도서관을 드나들며 좋아하는 공부를 이어가다 30대인 1909년에 사표를 냅니다. 아인슈타인의 업적은 저같은 일반인이 볼 때면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는 중력파, 광선효과 등 어마어마한 업적들이 많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이론은 역시 상대성 이론이라 할 수 있죠. 상대성 이론은 인간, 행성, 항성, 은하 크기 이상의 거시 세계를 다루는 이론으로 우주에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법칙을 설명한 이론이라고 합니다. 역시 세상에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네요. 지금은 과학 영상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생애를 다루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성 이론의 중요성은 현재 우리 시대에 쓰고 있는 GPS가 작동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스마트폰의 지도 앱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데 적용되고,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은 범위에 쓰이고 있죠. 1930년대가 되면서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집권으로 인해 유대인 탄압이 시작되었고,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모든 연구와 책들이 공개적으로 불태워지게 됩니다. 다른 과학자들도 독일 물리학을 앞세우기 위해 유대인 과학자들의 연구 업적은 배척하는 주장을 내세우게 되죠. 이에 아인슈타인은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었고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는 망명하면서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진실의 가장 큰 적이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는 물리학에서 이론을 연구했으며 실제 원자폭탄을 주도적으로 개발한 사람은 미국의 물리학자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입니다. 오히려 아인슈타인은 반핵운동에 참여하는 편이었죠. 오늘은 천재 과학자로 알려진 아인슈타인의 생애에 대해서 짧게나마 정리를 해본 시간이었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